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이 차 만들고 있는데요. 네, 거의 이제 90% 이상 됐고요. 네, 계속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거 작업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거의 마지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과속카메라 지나가고요. 자, 수고 카메라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창문 열기 창문 열어라. 네, 여러분, 창문 열리는 기능입니다. 이쪽으로 창문 열었죠. 네, 시원하게 달릴 때. 그리고 문 열고 창문 연 다음에 이렇게 창문을 또 열고 닫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아,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오, 여러분, 진짜 끝까지 하다 보면 언젠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테스트들 좀 하고 업데이트 심사 신청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는 이제 내일도 한번 영상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허! 오호! 비켜라! 나 이제 업데이트 된다! 우후! 야, 문을 열어놓으니까는 운전이 잘 안 되네요. 자, 여기서 이 카메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오우! 어허! 이게 아무 때나 쓰면 안 되네요. 벽 때문에 가릴 때도 있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히! 여기서는 정신 집중해서 운전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저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은. 우와 멋있었어 방금. 그렇지. 야, 이거 운전하기 어렵다. 이렇게 멋있긴 멋있는데 이걸로 이 카메라로 운전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우후. 야오. 이게 녹화, 이 게임에 녹화 기능이 있으면은, 이게 녹화 리플레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이 보여서 다행이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교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